파출소 내부에 CCTV가 포착돼서 거짓말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임재 전 서장 얘기입니다. 용산 서장. 11시 전 상황 몰랐다라고 지난달 국회에서 나 몰랐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11시보다 28분 빠른 시점에 10시 32분이죠. 이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원실장이 이임재 전 서장에게 통화 연결 사실 확인. 1분 40여 초간 통화를 했다. 정상적 보고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사고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초 상황 보고서에 당일 밤 10시 17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서 하지만 실제는 48분 더 지난 밤 11시 5분에 도착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는 영상도 CCTV로 확보를 했다. 허위 작성 보고 묵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지난 23일 발부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는 영상이 확보됐다. 예. 영상 확보했으면 얘기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 뭐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만 다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소환당하고 수사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지금 구속되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재난안전총괄 장관인 행안부 장관 뭐 소환도 안 합니다.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죠. 저는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법적 책임이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예.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특수본은 해밀튼 호텔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중축 혐의죠. 입건 소환조사. 이모 해밀튼 호텔 대표이사. 어제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입건됐는데 모친 아내 각각 사내이사 가암사로 등재했다. 수년 동안 급여 명목의 회사 돈 비정상적 지급 정황이 확인돼서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밀튼 호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그 앞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혐의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용산구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소방서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그 확인된 것이 그 해밀턴 호텔 사장의 어머니나 부인 등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사나 감사로 등재해놓고 그 월급을 준 것이 이게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